자, 그렇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의 테라드, 테라드 프로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쭉쭉 찍어주고. 자, 사리방은 프로토스, 나는 테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원래 프로토스 대 테라드 존나 재밌는 거야, 그지? 자, 파이브라 고고 이러시는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 이 팀은 고추가 철인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러시는데, 아, 고추가 철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새롭죠, 여러분들? 네, 고추가 철이라서. 예, 네, 그쵸. 여러분들도 고추가 나오실 텐데, 네, 어떠세요? 네, 그쵸. 고추가 나오실 텐데, 여러분들. 아, 고추가 나오실 텐데, 뭐 해야죠. 그쵸. 고추가 나오는데, 뭐 해야지, 그때. 그죠. 네, 그때 뭐 해야죠, 여러분들. 안 하면 좀,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네, 고추가 나올 때, 고추가 철인데, 자,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걸 해야죠, 여러분들. 도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란 말이야.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스를 한번 지어주도록 하고, 이티니 휴가 때 뭐 했나요? 이러시는데, 뭐 했습니다. 뭐. 네, 뭐, 이랬어. 예. 네, 휴가니까. 너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군. 너의 그 페이크에 내가 넘어가진 않았다. 자, 사대방 이제 여기서 정찰을 오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온 거죠, 이거. 네. 이건 좀 클라쥬 있었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알 수 있어야지. 이게 뭐 이티 클라쥬.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들어오네요. 네. 일단 심시티 이렇게 한 거는, 상대방으로 와서 좀 궁금증을 유발시키려고 그런 건데. 자, 아쉽네. 질러 뽑으려는 건가? 질러 뽑았네. 자, 질러 뽑았네. 자, 1킬, 오, 뭐야, 이거. 예. 헬로 좀 약간 흔들리는데, 지금. 자. 자. 이거 질러지,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딱히 뭐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자, 아이고. 자. 이게 질러지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지금 상대방 태클을 못 봤지만, 예. 질러지 못 들어오게 하면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거. 입구를 진짜 틈틈이 막아놓으면 돼. 그러면 상대방 아무도 못하고 실럿이 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일단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낸다고 하면은 기분 좋은 상황이죠. 자, 자, 마린까지 쭉쭉 뽑아주면서, 자, 강한 FD로 한번 상대방을 몰아붙이도록 해볼게요. 일단 벌쳐나게 뽑고, 자, 강한 FD, 파워 FD. 일단 벌창기 돌리면서 상대방을 낼룸낼룸 해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빼도 되고요. 자, 일단 뭐 나쁘진 않죠. 자, 쭉쭉 찍고. 자, 일단은 뭐, 마린을 좀 많이 찍어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은 좀 약간, 수비적으로 만들어주면서, 플레이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벌처를 한번, 정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도를 모르다 보니까, 질러성의 장가, 이거 왜 이래. 이런 빌드를 선택했군요. 이거 근데 상대방 지금,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제 공격을? 에, 질럿밖에 없는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제 공격? 자, 이거 사실 피해가 좀 크죠? 벌초 한 개 들어왔는데 이 정도 피해를 받는 거는 엄청난 피해죠, 엄청난 피해. 자, 이거 벌초 찍고 한번 나가면서 앞마당 못이 따라가도 솔직히 제가 불리할 건 없거든요. 예, 그쵸. 피해를 그만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또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건 뭐, 예, 그냥 상대방을 낼룸낼룸 하면서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다크도 아니고, 예, 그냥 병력을 찍어내면서 아마나 빨리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효율적인 게 없죠, 지금 상대방. 자, 잡아내고요. 자,
취소하고 가고 안마다 멀티 자 그리고 시즈버드 시즈버드 자 그러면서 가스 다시 켭니다. 자 일단은 올라간 이 벽을 살려면 막아야지 막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막을 건데 도대체? 자 그러면서 한번 올라가보죠. 사대바 여기서 망하느냐 사느냐는 자기한테 달린 거지. 맞아. 자 이거 사대 막을 수 있을지 못 막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벙커 지으면서 어그로 끌고 어그로 주고요. 자 그렇지. 아 사대바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벙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마도 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가는. 싸우나요 그냥? 이걸 싸우나요 지금? 컨트롤 아 질러 뭐 한 대도 못 때리죠? 자 컨트롤 해주고 사람 병력 쭉쭉 올라가면서 이거 뭐죠 사람봐 도대체? 의도가 뭐야? 자 탱크 막 위로 올라가는데 막 그냥 올라가죠?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화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탱크가 죽더라고 해도 이걸 뚫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게이트 지역 장악하고 해주고요. 자 이렇게 게이트 지역만 장악하면 게임 끝나는 거고. 아 뭐죠 상대방 이 클라쥬 이거 무슨 클라쥬 아 제제 뭐죠 이거 뭐 하신 거지 이거 방금